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승관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03명 증가한 총 16,250명입니다. 도내 2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294명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9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76명으로 25.2%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5.5%인 47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기관 관련 확진자는 3.6%인 11명이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주시 육류 가공업체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5일 발열 등 증상과 함께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일 0시 기준 총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고, 확진자의 가족 등 61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원 접촉자들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 중입니다. 오산시의 급식업체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까지 급식업체 직원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7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들은 직원 9명, 가족 4명, 총 13명으로 이들과 접촉한 21명에 대해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안산시 소재 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6일 인후통 등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입원 환자 4명이 타 의료기관 전원을 위해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97명, 입원 환자 84명 등총 281명에 대하여 검사 중입니다. 병원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12월 21일부터 1월 6일 중 퇴원한 환자들 17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및 홈케어 시스템 관리 현황입니다. 1월 7일 0시 기준 일반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94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0.3%인 755병상입니다. 이중 중환자 치료용 병상은 88개 병상이며, 그중 62개를 사용 중이고, 가동률은 70.4%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8개 일반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6일 18시 기준 1,583명이 입소해 53.3%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385명입니다. 이중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49명 입소해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9명이며 가동률은 72.1%입니다. 1월 6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143명이 증가한 총 8,653명입니다. 이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인원은 총 570명으로 전일 대비 9명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진과 도민 여러분들의 방역 피로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지만 더욱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위협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이웃과 방역 최일선에서 사명감으로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배려하여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밀접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된 시점에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일상 속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잘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도 변함없이 병상 확보와 확진 환자의 안전한 케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